안녕하십니까, 포데입니다. 자, 오늘 포토샵 10번째 시간 레이어 기본 2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레이어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어란 레이어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레이어란 독립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이미지, 백그라운드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다음에 레이어가 필요 없을 때는 레이어를 삭제할 수도 있었고, 레이어의 위치, 층을 바꿀 수도 있었고요. 다음에 레이어를 다중 선택해서 버릴 수도 있었고, 카피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퍼지트 효과를 이용해서 투명도 효과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레이어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레이어 마스크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마스크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클리핑 레이어라는 거, 이미지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클리핑 레이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또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레이어 마스크의 이해입니다. 사람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얼굴의 특정 부분을 가리듯이, 그렇죠? 레이어도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얼굴에 마스크를 쓰는 건 특정 부분은 가리고 특정 부분은 노출을 시키죠. 마스크에 의해서. 레이어도 똑같아요. 레이어 위에 어떤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고자 할때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화면에 안 보이게 가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또 이미지가 있는데, 저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제 하나씩 보면, 좌측 이미지 보면 여기에 하얀, 저기 푸르른 청명한 날씨에 야그그 이렇게 청명한 날씨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노을 지은 날씨가 있습니다. 이 노을 지은 날씨가 청명한 날씨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합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효과를 나타낸 거고요. 자, 이거 보시면 노을 지는 바다의 해변의 이미지 위에 기도와 뭔가 바라보는 여성의 이미지가 우측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고 있죠. 다 마스크를 이용한 기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스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세요. 자, 10번째 폴더에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열었는데, 자, 레이어 먼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 구조를 딱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 진 그림이 있고요. 노을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청명한 날씨의 그림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밑에 있는 노을의 이미지하고 오버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나온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된 부분인데,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가 어떤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런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해봅니다. 요 이미지 말고 좀 이미지 큰 거를 꺼낼게요. 요걸로 할까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도화지를 하나 꺼내서 도화지를 700에 600짜리 이런 거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이 도화지 위로 이미지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도화지를 꺼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위에 이미지, 옮긴 이미지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레이어란 사람 얼굴에 쓰는 마스크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해당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자 하는 레이어에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요. 마스크를 활성화시켜 놓고, 레이어 패널 쭉 내려오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저 손금 갖다 대면 Add Layer Mask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쿵 클릭을 하면 이미지 외곽에, 옆에 우측에 레이어 마스크 패널이 나와요. 그죠? 자, 마스크는 레이어에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하얀색이면 이미지를 다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하얀색, 마스크가 하얀색이면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다 보여진다.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포그라운드 컬러 검정색 바꾸고요. 에디트의 필에서 검정색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자, 그러면 마스크가 어떻게 검정색이죠?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반만 선택을 해서 반은 검정색이고 반은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이미지 선택이 아니라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지 선택, 마스크 선택 따로따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부분만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지금 하얀색이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하겠다. 백그라운드 하얀색. 그러면 마스크가 반쪽,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어떤 거? 검정색이죠. 자, 마스크에 하얀색은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그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마스크의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가 가려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마스크의 끝이에요. 간단하죠? 마스크는 색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레이어는 레이어인데, 마스크 레이어는 색상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화이트하고 블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스크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얀색은 어떻게?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보여준다. 검정색은 어떻게?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를 가려준다.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라데이션 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자, 마스크를 보면 여기 검정색이고요. 여기 하얀색이죠. 이 중간은 그레이톤이죠. 자,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린다고 그랬고 하얀색은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를 적당히 보여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안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미지하고 마스크하고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마스크는 블랙에서 화이트 값만 존재를 하고 색상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의 개념은 이제 알아봤어요. 화이트는 이미지를 보인다, 블랙은 이미지를 가린다.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미지하고 마스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쇠사슬이 있어요. 쇠사슬이 있다는 건 서로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동태를 갖고 움직이면 마스크와 이미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이미지와 마스크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하지만 쇠사슬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뭐만 움직인다? 마스크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마스크만 움직이죠.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마스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보여지고 가려지고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미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마스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만 이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와 이미지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버리고 싶어요. 레이어 버릴 때는 레이어 클릭해서 어디 휘통에 갔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나는 새로 만든 레이어만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스크만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스크만 찝어서 어디로? 휴지통으로 넣어주시면 마스크만 버려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물어봅니다. 자, 어플라이 뭐냐면 마스크를 버리긴 버리되 이런 효과, 이미지 안 보이는 효과, 이거를 실제 이미지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플라이 체크하면 여기 보세요. 이미지가 원래는 있죠. 원래 있는 건데 마스크 씌워서 안 보이는 것뿐인데 어플라이를 체크를 하면 마스크가 버려진 대신 아예 이미지가 삭제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스크를 버릴 때뭐 캔슬은 마스크 안 버리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Delete, 이거는 마스크 버리고 원래 이미지 있던 이미지 그대로 다 노출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는 다 알아봤는데요.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하고 요두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자, 두개 이미지를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을이 지는 그림에 청명한 날씨의 풍경을 갖다가 옮기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구조가 나오겠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에 노을 이미지가 있고요. 위쪽에 청명한 날씨의 풍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풍경 이미지하고 사이즈가 잘안 맞으니까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이용해서 이거죠. 프리 트랜스폼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 약간 맞추고 갈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결과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청명한 날씨의 풍경에서 노을 진 그림을 자연스럽게 쭉 오버랩되고 있죠. 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청명한 날씨에다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블랙에서 화이트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면 반대로 씌울까요? 네, 이렇게 씌우면
청명한 날씨, 하얀색 부분, 좌측 부분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어두운 색 부분은 안 보이겠죠. 자, 그라디언트 2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라디언트 2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을 선택해 볼게요, 제가. 반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 패더 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modify, 패더. 그래서, 패더를 한150 정도 줘볼게요. 자, 패더가 적용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걸 칠해요? 반전. 이쪽을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inverse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필로 검정색을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칠했으니까 어떻게? 이미지가 점점점 안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노을진 그림과 여성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쉽겠죠. 요거하고 이미지를 좀 찾을게요. 아, 요거네요. 두 개의 이미지 오픈을 해서 자, 일단 바다 이미지 쪽으로 여성 이미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옮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합성이 된걸 부드럽게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씌우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브러쉬 툴 가지고 검정색입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를 좀 크게 가져갈게요. 크게 가져간 다음에 어퍼시티를 한30 정도 주고요. 검정색을 칠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검정색으로 브러쉬 드로잉이 되니까 마스크의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스크 효과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레이어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적당히 오퍼시티를 조정을 해서 정말 합성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서 마스크 너무 많이 가렸다. 손이 좀안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해서 하얀색 브러쉬로 칠해주면 되겠죠, 또. 하얀색 브러쉬 좀 칠해주면 손이 잘 보일 수도 있겠죠. 하얀색은 이미지를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적당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잘 알아두시고요. 자, 클리핑 레이어의 이해입니다. 자,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합성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레이어는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거의 뭐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클리핑 레이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새로운 제가 도화지를 하나 꺼냈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한두 개만 꺼내 볼게요. 그냥 한 개만 꺼내 볼까요? 자, 요걸로 할게요. 자,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제가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검정색을 가득 채워 볼게요. 자, 새로운 도화지 위에 검정색, 사각형의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위에다가 이미지, 요 이미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레이어 구조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검정색 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는데 갖다 댈때 키보드에 Alt키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해주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보셨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주는 거예요. 자, 요런 마우 그 커서가 바뀌었고요. 이때 클릭을 해주면 요런 형태가 돼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위 레이어가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가 아래쪽 하위 레이어의 형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브 툴 갖고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움직이면 현재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돼 있죠.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뭐만 움직인다? 이미지만 움직여요. 이 형태는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별도의 레이어, 다른 레이어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는 그대로 있고요. 뭐만 이미지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형태를 제공해주는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형태의 위치값만 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클리핑 레이어라고 합니다. 위쪽 레이어가 아래쪽에 클리핑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 클리핑 걸려는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주고요.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면 커서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때 클릭하면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에 클리핑돼서 이렇게 형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해제하는 방법 똑같아요. Alt키 누르고 두 레이어의 경계면을 갖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클리핑 레이어 해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클리핑 레이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겠죠. 합성을 하는데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결과물 만들었던 걸 한번 보면, 자, 요런 게 있다. 자, 여기다가, 자, 백그라운드를 제가 하나 카피를, 텍스트 툴 가지고 일단 타이핑을 좀 해볼게요. 포토샵이라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좀 키울게요. 네, 이렇게 놓고 나서,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 포토샵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그래서 레이어 카피하듯이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해서 새 문서 아이콘을 던지면 백그라운드가 카피돼서 이런 레이어가 나옵니다. 자, 레이어의 위치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얘를 갖다가 글자 위로 옮길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는 포토샵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리핑 레이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클리핑 레이어 Alt키 누르고 경계면 클릭해서 클리핑 레이어 시켰는데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죠. 그죠? 실제로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미지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똑같기 때문에 별 효과를 못 느끼는데요.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형태에다가 텍스트 형태를 제공하는 텍스트 레이어 더블 클릭을 해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한번 줘볼까요? 자, 주면 이제 나타나 보이죠? 그죠? 형태에다가 그림자를 줬고, 글자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카피된 이미지 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아웃글로도 한번 줘볼까요? 이너 섀도우 지난 시간에 했죠? 이너 섀도우 주면 안쪽에도 이렇게 글자, 안쪽에도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글로 같은 거. 빛을 바라는 거,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글자의 디자인이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표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도브 포토샵 CS 이런 것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것도 우표 모양을 만든 건데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한 거겠죠. 그죠? 자, 이런 거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도화지를 하나 꺼내서, 자, 이 도화지에다가 색을 한번 가득 채워 볼게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포그라운드가 검정색이니까 색깔을 좀 이런 색으로 바꾸고요. 자, 에디트에 필 가득 채웁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가득 채우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든 다음에 우표 모양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하얀색을 가득 채울게요. 필 이번엔 백그라운드죠. 하얀색. 자, 그다음에 잘라야 돼요. 빵빵빵 뚫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선택을 해서, 아이고, 원형 선택 툴이겠죠. 요만큼 선택을 해서, 네, 구멍을 뚫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델리트 누르면 삭제되겠죠. 똑같이 옆으로 가서 델리트. 자,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우표 모양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런 기능들에서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씩 일일이 지워봅니다. 자, 이 옆에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요. 나는 여기에 그림이 요 면적에만 들어가면 되겠다.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고요. 네, 됐죠. 자, 다음에 여기를 검정색으로 바꾼 다음에 검정색을 가득 칠해주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됐죠.
자,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꺼내볼게요. 요거 꺼낼까요? 자, 꺼내서 요 이미지를 어디로 옮겨요? 우표 있는 이미지로 옮기겠습니다. 이미지 동틀 가지고 옮기면 되겠죠. 됐고요. 자, 우표 이미지 위로 올렸는데 얘가 이 검정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검정색이 형태를 제공해주는 애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클리핑 레이어, Alt키 누르고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 사이를 클릭을 해준다. 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Move Tool, 이미지 동틀 가지고 이미지를 옮겨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너무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어떻게? 프리 트랜스폼 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이면 되는데, 자, 프리트랜스폼을 들어왔는데 여기 그 지금 어떤 이미지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상위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요 이미지가 수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수정이 그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해 주고요. 자, 요런 방법으로 다중 선택해서 레이어 카피 해서 어떻게 이미지만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미지만 다른 거로 또 하나 해볼게요. 멋있네요, 요 그림. 요 그림 한번 해볼게요. 또 이미지 옮기면 되겠죠? 옮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 필요 없죠? 이제 버립니다. 딜리트를 눌러서 버리고, 요 레이어만 프리트랜스폼 가지고 적당히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합성을 손쉽게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 해보시고요. 우표 밑에 약간 그림자 있죠? 이거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 적용한 거겠죠? 자, 여기다 줘야 되겠죠? 드롭 섀도우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드롭 섀도우 주면 바로 그림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명 조금 드리고, 여러분 해보세요. 똑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안쪽에 이미지가 약간 색깔이 다르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기능인데요. 잠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이걸 지울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미지 위에 어떤 모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비 모양으로 해볼까요? 자, 나비 모양의 이런 모양이 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레이어를 클릭을 하던가 아니면 얘가 벡터 도형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패스 팔레트에 가면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자, 선택형으로 바꾸는 방법.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형이 바뀌고요. 자, 레이어 가서 얘 갖고 해도 되는데 버리고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여기다가 검정색 한번 칠해볼게요. 자, 다음에 백그라운드 갖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얘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 형태 안으로 들어오게 클리핑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별 효과가 없는데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면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웃글로우만 한번 줘볼게요. 네,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결과물을 보면 색깔이 약간 달라요. 색 보정을 하는 거죠. 자, 색 보정을 할때 어느 레이어를 선택해야 된다? 현재 이미지, 나비 안쪽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는 얘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색 보정하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는데, 자,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미지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가 있어요. 여기는 보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미지의 명도라든가, 채도라든가, 색상 값을 조정할 때, 다 여기에 있는 명령들을 씁니다.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휴 세츄레이션은 뭐냐면, 휴, 색상 값, 세츄레이션, 채도 값, 라이트니스, 명도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 이 레이어죠. 이 레이어에, 색상 값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도, 고채도로, 저채도로, 그렇죠? 밝기, 밝게, 어둡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간두고요. 다음에 색상 이미지 보정할 때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색상 값만 이렇게 조금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미지에 색상이 보정됐기 때문에 나비 안쪽의 이미지가 색상이 보정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조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만 제가 잠깐 해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약간 톤이 그레이 톤에 가깝죠. 채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채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금방 해낼 수가 있어요. 네, 요거죠. 자, 일단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레이어 카피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 하얀색을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이니까 백그라운드. 네, 채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안쪽에 또 사각형이 필요하죠. 거기에만 그 선명한 그림이 놓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여기다가는 검정색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다 색상 채우는 거는 그냥 구분만 할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검정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두 레이어 중에 위쪽에 카피된 레이어를 맨 위로 올릴게요. 자, 요 이미지가 어디에 빨간 그 검정색 레이어 형태 사각형 형태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중간면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결과물 보면 약간 아래쪽이 좀 채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맨 아래 백그라운드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Hue Saturation 이미지의 어드저스먼트의 Hue Saturation 가서 채도만 약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채도로. 요 정도 되겠네요. 네, 되겠죠. 자, 다음에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약간 줄일게요. Edit의 Pre Transform 이용해서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완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리핑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빨리빨리 보정을, 저기 이미지 합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어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굉장히 레이어는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의 중요한 것 중에 합성과 관련된 마스크 기능, 블랙은 이미지를 가리고 하얀색은 이미지를 보이게 한다라는 마스크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 클리핑 레이어, 하위 레이어의 형태 안으로 상위 레이어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클리핑 레이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스크와 클리핑 레이어를 모르고는 이미지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손에 자유롭게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이어의 기능들과 이미지 합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